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호랑이 키니까 네네, 나이만, 네. 98년생? 98년생? 네네. 그러면 지금 27인 거네. 네네. 근데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나이쯤이면은 내가 자리를 잡아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뭔가를 잡아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 친구 24살, 25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둘러봤었을 때, 아이가 원래 초년에 가졌었던 어떤 직업, 학업 어떤 게 있었었다라고 해도, 한 가지로만 꾸준히 가기 전에,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나 조금 다른 결로 움직이고, 그 가운데 있어서 꼭 석사되고 박사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시 어떤 학업의 운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에에에. 지금 생각 중인 쪽이 있으세요? 공무원. 그렇지. 그래서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시험을 보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맘먹었던 일을 다시 다른 거를 정해서 그거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 중에 하나다. 얘기는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공무원 그거 쪽으로 지금 마음을 본인이 먹으신 아, 거야? 네. 근데 지금 아직 일회운이라고 볼순 없고 준비 중이신 지금 거예요. 대학생이야, 아직. 그렇지. 그래서 아직 일을 한다 어쩐다 보단 마음의 생각만 먹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두들겨 본건 아니신 것 같고. 아직 시험은 안 보고, 그렇지. 아직 생각만 하고 아직 준비만 하는 격인데 네. 우리 아들이 어찌 보면은 성격도 좋고 다 좋기는 한데 조금 늦대는 친구다 이 소리가 나와. 마음 먹는 것도 늦대는 것도 있고 풀려 나가는 걸로 놓고 봤었을 때 아이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꾸준히 가는 건 있는데 애가 대범하다고 보기에는 자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 신중한 성격이야 요즘 애들 치고는. 그래서 아마 어머니 놓고 봤었을 때 남들은 뭐 아들 키우면 열 사람 키우는 것 같다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애먹인 자손은 아니다 그래. 안 없어요. 그래요? 크게 이렇다 할 사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난하게 지나갔던 맞아요. 친구고. 착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모난 데가 없다 소리가 나와. 근데 우리 아빠는 너무 고집이 세. 우리 신랑은. 진짜 아들 미치겠어. 얘기부터 한 이유는요, 엄마. 이 아드님이 속을 썩인다 이것보다도 내가 봤을 땐 아드님은 그냥 그 진로, 그 공무원, 그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 때 내가 운이 들어와 있고 직업적으로 괜찮고 어느 시기 때문에 이게 될수 있을까랑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우리 애기 키우는 데 있어서 진짜. 크게 무리는 없을지, 결혼 언제쯤 뭐 이런 거고 엄마한테 지금 더 근심이 들어와 있는 거는 엄마 자리에선 이 남편하고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 너무 힘들어. 그래, 안 그래? 너무 힘들어.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근데 엄마도 바보래. 엄마도 너무 미련하고 공갑대. 내가 조금 미련하죠. 엄마가 미련하고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소리가 나와. 제가 항상 한 소리가 내 그지? 발등. 내 발등 내가 찍었는데 누구를 탓하겄나? 이 소리가 나오고 애초부터 안 맞았는데 어머니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요 부부가 더 공방이 들어요. 부부가 더 어찌 보면은 더 멀어져야지 되고 같은 집에 있더라도 그냥 홈메이트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원래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주말 부부를 살든지 나가 있든지 이래야지 편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지금 직장에 있으세요? 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직업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분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잠깐 잠깐일 것이고 맞아. 이렇다 하게 뭔가 일이다 내가 금전적인 뭐가 됐다 이런 게난안 나와. 뭐 기술이면 기술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 미안한데 없어. 난 백수라고 맞아요.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우리 아빠가 그리고 너무 게을러. 그래요.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남 밑에 일하는 게 편치 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가 대장질 해먹어야 되고 내가 제일 익어야지 돼 이러는 사람이라 가진 건 없으면서 너무 위에만 쳐다보는 게 되게 많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그 승질머리 때문에 들어본 승질머리 때문에 사람하고도 자꾸 우격이 나는 격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끊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집 지금 시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 시아버지로 나는 보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지 3, 4년 넘었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몇 년도더라? 한 3, 4년? 한 5년? 5, 나는 6년? 하여튼 3, 4년 요 정도 안 바뀐 것 같아. 네, 맞아요. 해봤자 6, 7년 안될 거고, 뭐 4년 됐든지, 아니면 만으로 따지면 이제 뭐 3년, 4년 차 지나 그 정도 되셨죠? 자, 어찌 보면 이 나라 천대주가 내 부모 자리에서 이 아버지 그늘에 있다가 이 아버지 상복을 입고 난 다음부터 내려앉은 격이다 그러거든. 그리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더 내려앉았다고요? 그렇지. 운기적으로 막히는 격인데,
엄마 이 시아버지가 이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시아버지도 보통은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 아바이 하던 짓을 이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격이고. 근데 우리 아버님 자체는 열심히 살려고 애는 많이 쓰셨었어. 근데 이 집에 어머니 나는 자꾸 묘가 보이거든요. 네. 선산 묘. 네. 어? 그거를 잘못 움직였거나 뭐를 잘못 다루고 했었을 때 들어오는 묘바람이다, 산바람이다 이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시아버지 화장하셨습니까? 네. 어? 뜨거워.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돌아가셨을 때 원래 지병이 있으셨나요? 네. 내가 봤을 땐 병치레를 조금 하다 가신 양반인데 네, 만 2년 정도 시간 동안에는 수발을 정말 받을 만큼 맞아요. 몸이 병세가 심했어. 완연했어. 정신도 약간 왔다 갔다 하셨고요. 통증이 심했어. 그리고 또 누구 암 같은 거 있었어? 우리 엄마. 집에 내 시댁부리에서는 아버님 상이 있지만 이 모친 쪽 놓고 봤을 때 본인 친정이지 이 암 환자가 있든지 이 집안에 또 아픈 사람이 있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어?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이 아버님 상문 때문에 대주도 같이 꺾인 격이다. 그리고 그래요? 그 시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안 좋았어요. 등을 탁 돌려 보인단 말이야. 이 시아버님은 이 집에 묘탈이 자꾸 있다 보니까 내가 몸을 안 다치면 내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신 분이 계속 까먹는 일도 많았어야지 되고 이 아버님이 어찌 보면 내가 그랬잖아. 만 2년 동안에는 굉장히 크게 병수발을 받고 몸져 누워야 된다고 네. 그 기간 안쪽에 병원에서 살려놔서 그렇지 계속 사자가 왕래하던 격이다. 아 진짜? 어. 그걸로 인해서 산 사람들도 같이 그 운이 막혔던 격이고 어찌 보면은 그 아버님 상을 입고 나서 이 아버지 망제가 자꾸 왕래를 하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부부가 궁합상으로 애초에 안 맞았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 아빠 눈을 쳐다보면요. 자기 울긴하고 그 눈빛이 있어요. 자기 그 욱하는 증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럴 때 이 허주씨인 사람 마냥 눈이 살기가 축축하고 맞아. 어? 반 미친 사람 마냥 눈이 그렇다고 저도 많이 때려요. 어? 나는 이런 욱함, 네. 이런 성질, 뭐 자꾸 이런 폭력성 이런 쪽으로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근데 눈을 쳐다보면요. 누가 봐도 무당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돌아있다고. 맞아. 시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많이 감겨있다. 진짜? 어? 원래도 사람이 안 맞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 누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 어? 아버님. 그지? 술 냄새가 팍 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도 아마 그 질병이나 이런 것도 원래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고 사셨던 거에 비하면 몸이 괜찮았는데 맞아 맞아 그죠? 네. 목소리 더 컸어 원래 그랬는데 그 양반 자체가 집에 묘탈이 들어오는 그 시기 때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알진 모르는데 물어보세요. 그 시아버님 병저 놓고 그 돌아가시가 안팎으로 분명히 누군가 문상을 잘못 갔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문주당에 같이 들어오면서 이 아버지의 병세가 확 나빠졌어야 되고 그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깨끗하게 지금 3년 탈상 지나고 넘겨가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집은 지금 왕제가 회원이 안 되고 한 사람들한테 왕래를 하는 격이다. 옴팡 씌어간다. 그럼 이렇게 하늘나라로 잘 가지 못하시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게 문제란 얘기야. 잘 못 갔어. 그쵸. 그 상운이 일단 제대로 진짜? 안 닦였고 사자가 아직 안 떠났을 뿐더러 그 아버님 왕제 그 혼신이 제대로 우리가요. 그래서 3년 탈상 지나면 가실 곳으로 가시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당신 한도 많고 원도 많고 너무 아파가셨고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 많은 양반이었거든. 집착이 심해. 어. 어? 내 눈에 다 누구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날 보러 와야 되고 네, 어떻게 맞아. 해야 되고 소심하고 저 아빠가 집착. 애새끼들 다 어디 갔노 이래. 어? 소름 끼쳐. 애새끼들 다 어디 갔노 이른다. 어머. 그만큼 집착이 많았었던 내 아바이고 돌아가실 나절에 이 양반이 그리고 제대로 얼굴도 못 본 것 같다 그래. 그럼 그거 그 어, 막 그게 계속 맺혀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왕래하는 격이야. 엄마 남편이 그래서 제적이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 두 가지예요. 잘 들으셔. 첫째. 이 본인 남편하고 놓고 본인 봤었을 때 지금 이별 공방이다 하더라도 지금 금방 또 금방 이혼이다 이렇게는 안 보여요. 엄마. 우리 둘이는 사이는 되게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혼 소리는 안 나온다고. 근데 문제 뭐냐 자꾸 기복이 오고 이 미친 발작이 나서 그게 문제인 거야. 어? 기복이 와.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이 아버지는 근데 그러면서 남편분은 정신의 병도 같이 왔어요. 귀신병하고 이 정신병이 같이 와 있는 격이라고.
정신병이라면 우울증? 조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병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병원 시내, 다니고 그렇지. 있어요. 근데 시내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차도가 더디고 계속 그게 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정신의 병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상을 입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진짜? 조상의 바람이다 거기서 자꾸 감겨있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맹하고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미친 발동이 그게 없어지지를 않더라. 그럼 약을 끊었어요. 지금 그래도 돼요? 그거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아직 그 약 끊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내가 지금 두 가지라 그랬잖아. 엄마 말 끊지 말고 잘 들으셔. 첫째, 이 시아버님 제대로 천도해서 벗겨내야 돼요. 어? 사자상문 깨끗하게 걷어내고 그거를 토고 자꾸 조상이 넘나들지 않게끔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이 집에 그 묘바람도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원주인공은 지금 제일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건 이 묘탈 잡는 거랑 그 아버님 회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감기면서 자꾸 좋아지지 않게끔 그거를 걷어가지고 풀어내셔야 돼. 두 번째, 왜? 또 내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상이 났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 사주팔자마다 다르지만 제일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지금 남편분이시지만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각도로 봐도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이 양반 자체는 조상병으로 시작해서 정신병도 같이 왔던 경인 거라. 그래서 만신집만 다닌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원만 다닌다고 해서도 이분이 완전히 돌아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이해하셨어? 네. 어? 그 부분을 해결을 짓고 나야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엄마가 눈칫밥이라도 안 먹고 발이라도 뼈고 단잠을 자지 않겠나 소리가 나와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아니 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눈칫밥 안 먹고 당신이 잠이라도 편하게 자지 않겠나 소리가 난다고. 어? 이해하셨어? 네. 그리고 본인 지금 직업이 없어요, 엄마? 네. 어? 본인이 내가 근데 이 말을 듣는다 할것 같진 않은데 엄마 작게라도 좀 나가 움직이셔. 나 움직이고 싶은데. 엄마가 왜 그러냐면 나가 움직일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더 재수없다 소리가 나와. 본인 스스로 울기가 너무 많이 나. 답답하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벌고 덜 벌고 그런 걸 떠나서 자꾸 바람도 쐬야 되고 좀 활동도 좀 하고 조금씩이라도 돈도 벌어 나도 좀 써보고 이래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더 있나.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뭘 시작해도 맨땅에 헤딩인 거라. 안 그래요? 엄마 지금 이렇다 할 기술이나 이런 것도 비치지가 않고요. 네. 뭐를 시작해도 맨땅에 헤딩이고 새로 배워야 되는 격이야 지금. 네. 그런데 본인 몸이 그렇다고 해서 몸만 써서 될 일을 하기엔 엄마 몸도 약해. 맞아요. 본인. 엄마 지금 상태로는요. 이 집에 본인도 이 집에 결혼해 씹으면 이 집안 귀신인 거잖아. 어? 상무는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도 지금 치는 수라 본인 지금 장 한번 보고 들어오면 사실 저녁 때 다만 30분이라도 안 누워 있으면 뭐 못할 텐데요. 이렇게 나갈 준비만 해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엄마 지금 장 보고 오면 집 와서 저녁을 차리는 게 아니고 누워있어요. 나 살고 싶어서 3, 40분 다만 1시간이라도 지금 누워있지 않으면 엄마 머리가 삥삥 돌고 어지럽고 어지러워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꿈자리도 나쁘고요.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대답을 하셔. 그치? 우리 아버지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시댁이 먼저야 엄마. 그래요? 어. 우리 아버지 꿈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지금은 시댁 문제를 해결해봐야 지금 남편이 바람이 더 잦아들어. 엄마 친정이 없다는 것도 아니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로 봤을 때 지금 시댁이 먼저 나가야 돼. 그래요? 어. 그럼 우리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9급은 9급 보고 그다음에 7급 보려고 하는데 7급까지도 가능할까요? 7급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 9급도 있는데 난 이 친구가요 총 드는 군이나 경찰 말고 행정직으로 군 그런 거나 아 군 행정직이요? 어 그런 거나 경찰 행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어 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어. 경찰 행정직? 어. 그런 진짜 총 들고 훈련 그런 직업군인이라기보다 네. 그런 행정 업무나 보고 그렇더라도 그런 쪽에서 몸을 담는 아 경찰 행정 제복이라도 입고 그래도 관에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거든. 아 경찰 쪽에.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이의 온기 자체도 어쨌든 상무만 잘 걷어내고 정리 정돈을 하시고 나면 이 친구가 아까 그랬죠. 근데 원래도 좀 더딘 자손이다 그랬잖아. 아직은 생각만 하는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네. 해운년이 그래 네. 후년 들어서 가지고 그래도 자리 들어가 이것만 절응이 네. 해면 네. 후년 들어가서 절이 않는다 소리가 나니 네. 이 상문 부분 그리고 남편 안정시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해놓으시고 가세요. 네. 어찌 보면 이 집은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빠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더 문제가 큰 거야 지금. 저는 저도 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리고 왜 엄마 누가 이렇게 기침 많이 하셨어 돌아가실 때? 아버님? 그지? 그래요.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순서상 놓고 봤었을 때는 친정하고 겹상인 거잖아. 네. 시댁 먼저 그렇게 걷어놓고 그러고 빌고 살다가 본인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내 친정까지 묶어가지고 한번 싹 천도하셔. 그리고 엄마 나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이 집에 아버님 동기간이나 동기일신이라든지 약간 그런 데서 누구 한 명 또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분이. 그러니까 동기간에 그렇지. 예, 예. 좋게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소문에 의하면 부인이 약을 먹여서 죽였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내 손이 목으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건 내가 목이 막혀서 그런 거거든. 그럼 목을 졸랐나? 뭐가 먹혀서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좋게 보이지 않고 내 눈엔 내 손이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 이 양반이 목이 맥혀 죽었든지 진짜 그랬나 보다. 어? 천왕 없어도 천왕 아유 새끼 있고 가정 잘 읽었다 소리도 안 나온다. 내 새끼는 너물 중격이다 소리가 나고 천왕 없어도 그 동기간에서도 망자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거의 반자살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고 돌아가셔서 거기 동기간에서도 지금 따라 들어오시거든. 동기간? 그러니까 그 동생인가 그렇다며 예, 예, 그게 예. 다 형제 동기 거기 간에서도 영가 하나가 더 비칩니다. 그 부분까지 몫을 잘 잡아가지고 걷어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어? 네. 그러니까 본인 집은 지금 양쪽으로 다 어찌됐든 그거에 주변 정리를 하고 풀어내는 건 필요한 상황인 건데 순서는 일단 시댁에 먼저 나가야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꾸 칵 막혀. 그거가 지금 같이 집안에 양가에서 왕래하고 있으니까 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나. 엄마. 조상바람이고 귀신바람입니다. 진짜? 우리 광명에 땅 사놓은 게 10년 전에 있거든요. 개발할 땅이. 개발돼야 땅이지 엄마.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그게 계속 소리가 시끄럽고 자꾸 늦어진다 더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언니. 언제쯤 될까요? 난 그거 된다 하도 아까 10 얼마 됐다 그랬죠 네. 엄마 이거 5년은 더 머리 아파야 돼요 진짜? 네 내년 봄에 된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또 되기에는 계속 될 듯 하면서 또 미뤄지고 어쩌고 저쩌고 싸움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문서가 나한테 온다 어쩌고 된다 그렇게 되려면 길게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4, 5년은 놓고 봐야 돼요 그래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더 버텨야 되겠네. 하시고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엄마가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못할 것이며 네. 그리고 지금 신랑 남편도 재적이가 아닌 거라 집구석 하나 만들지 마시고 정리할 것부터 해서 사람부터 살고 보시자. 천도제? 진옥이 하셔야 돼요. 진옥이 굿? 네.